켰어요. 승윤이 울프나는데요? 네, 막 내가 지금 냥이 아빠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슴도치 친구들 보고 있었는데 이게 가끔씩 안 건드렸는데 유튜브를 멈춰놓고 냅두면은 지문자를 켜져갖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리 나올까봐 꺼두려고 했었죠. 좋습니다. 오. 오, 또 오늘 되게 도둑 같다.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머리가 여기 왜 이렇게 비어있지? 채워줄게요. 기다려봐요. 됐나? 채워졌어요? 어디 채워졌어? 어, 채워졌어. 채워졌어요. 완벽하게 메꿔졌어. 아, 오, 와, 스킬 보소. 안 봐도 이제 칠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채울 수 있어. 그럼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뭉쳐진 거 풀고 싶은데. 이제 풀어졌어? 어. 어, 그래. 완벽하게 풀어졌어. 아, 안 보여. 이제 나올 거야. 네. 오케이. 오늘은 딸기 세트, 딸기 뷔페에 온 느낌입니다. 네, 와우, 진짜 태연이랑 유니브이앱은 지금 한 1년 넘겼을걸요, 아마? 1년 넘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우리가 그때였을 거야, 아마. 팬사인회를 한 3, 4번 연속으로 딱 달리고 좀 약간 이런 상태로 같이 저녁 시간대 같이 해물찜을 먹었었나? 그게 마지막이라고? 형이랑 나랑 했던 게? 그렇대. 네, 모아분들이랑 영상통화를 할 때, 항상 영상통화 팬사인을 할 때, 태연이랑 브이앱을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게 그때라고, 이러면서, 곧 있으면 1년 넘는다, 이러셨는데. 맨날 나 할 때 형이 놀라서 그런 거, 형이 되게 자주 한 거 같죠? 나는, 다른 멤버들 브이앱 할 때, 지난해에다가 보면은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또 강태현이 딸기 좋아하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엄청난 딸기들 준비했어요. 네. 이 흰색 딸기 저 처음 보거든요. 눈꽃 딸기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딸기도 있고 딸기 맛 과자도 있고 딸기 마카롱도 있고 이 킹스베리 딸기 주먹만 하진 않은데 커요. 한 입에 넣기 힘들 사이즈고 그리고 밑에는 제과류들 그리고 딸기 맛 요거트 그리고 딸기 맛 음료 딸기 라떼, 그리고 딸기 우유, 그리고 생딸기 주스, 그리고 아래는 안 보이시겠지만 딸기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하얀 거 먹어봐. 신기하다. 단데? 언제? 벌써 넣었어. 나 먹었는데? 아니 딸기, 흰 딸기 보고 오 저거 어떻게 먹어 이랬는데 맛있네요. 어, 너 모찌 먹었어? 응. 나도 모찌 먹고 싶은데. 괜찮아? 말을 해. 여러분, 보셨어요? 왜? 뱉었어? 나 건더기 하나 왔어. 우와! 보였어! 아, 목 아파. 아 지금 노래를 진짜 열창을 하다 왔고 지금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오늘은 태연이가 말 많이 해줄 거예요. 네,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한테 무리한 키의 노래를 많이 했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맛은 그냥 딸기예요? 어 그냥 딸기보다는 조금 덜 단 딸기 근데 달아. 원래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물에 빠른 거예요? 에이 야 무슨 세탁물도 아니고 무슨 에이 딸기가 무슨 이불인 줄 아나 봐요 얘. 근데 물 빠진 맛이야. 에이 아니야 무슨 딸기가 청바지도 아니고 물에 빤다고 색깔이 빠지겠니? 그리고 빠지는 거에 넣어둔 거죠. 주먹만한 킹스베리 딸기래요. 하지만 내 주먹은 아니고 태연이 주먹. 대박. 좀 더 이렇게 주먹을 개조해봐. 딸기만 주먹을 전족시키라고? 어. 주먹만한 딸기 말고 딸기만한 주먹으로 가자. 왜? 비슷하죠? 이렇게 주먹이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마카롱. 딸기맛 마카롱. 마카롱 이게 있는데. 멤버들이 제 눈 보고 마카롱이래요. 평소에 말고 아침에 진짜 마카롱 돼갖고 뽀뽀가 뚱카롱 뚱카롱. 가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뚱카롱도 생각나겠어. 필기한테 심한 경우에는 뚱카롱인데 안에 필링이 없어요. 그냥 포크만 있어요 안쪽으로. 와 온몸에 딸기한테 지배당하는 느낌. 아니 딸기한테밖에 안 나 지금. 나 얼굴들 지금 약간 딸기색이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여기 안에 마이쮸색의 딸기맛. 말주 아닌가? 맞는 거 같아. 그렇지. 말주가 포장지가 바뀌었네. 원래 이랬잖아. 아이 안심 1랜드 이런 거 안 쓰셨는데. 뭐 북한에서 저거라고 했나 보지. 아이들이 잃어버렸을 때 전화하라고 적었나 보다.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잃어버려갖고 엄마 엄마 이러다가 주머니에서 아, 엄마 기다리는 게 마이크 좀 먹어야 되는데 딱 입어보면 일일이 이러고 전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너무 좋다. 뭐야 광고 받고 싶어요? 와 이거 엄청 걸쭉해 보이지 않냐? 야 이거 가위바위보 진짜 한 거야? 나 방종이야. 일단 보류. 내가 볼 때 저 이거는 사람 1인 평균 1년 딸기 소비량. 맞아. 맞아 진짜, 진짜. 한 1년 먹어야 될 것 같죠. 딸기맛 우유에 딸기는 안 들어가요. 딸기가 직접 들어가진 않고 색소랑 딸기 향만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합성 적혈용. 어 이거 뭐야 귀엽다. 뭐 한참. 어 그러네. 어 귀여워. 호랑이라고 또 호랑이로 그려졌네. 그 뭐지? 한참 그런 말 있었잖아요. 딸기 우유에 그 사막에 사는 벌레였나 넣는다고 알아요? 맞을걸? 그냐? 개로 축출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랬던 막 그런 얘기가 막 돌았었잖아요. 애들이 다 막 딸기 우유 이제 못 먹겠다고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했는데 그냥 좀 맛있게 먹었죠. 나도. 그 사실을 아우를 수 있는 맛이잖아. 어, 맛있잖아. 저는 바나나 우유보다 딸기 우유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가 더 깔끔하잖아요. 뭔가 빵이랑 그런 거 먹을 땐 바나나 우유가 맛있는데 그냥 혼자 먹을 때는 딸기 우유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맛 외하. 외하. 이게 그렇게 또, 말을 아실 거야. 이게 또 엄청난 그 썰이 있죠. 휴닝카이가 학생 때 맞아. 형들이 그 밥 먹고 있는데 그 웰치스 하나 사오라고 했더니 음료수를 사달라고 했는데 잘못 듣고 외하스를 사오라고 이걸 형들이 밥 먹다가 극대 놓으면서 이거 지금 밥 먹다가 목 맥혀 죽으라고 지금 이거 사왔냐고 이러면서 말을 해요. 오늘 진짜 하겠다는 거 아니고 장난으로. 저희 그냥 웃기고 웃겨서 그냥 넘겼죠. 뭐. 튜닝 등장. 웃고 넘겼죠. 밥 먹는데 왜 왔어? 나도 있었어. 형이 김치찌개 먹고 있는데 핫바 하나 사오라고 해서 핫바가 줬는데 핫바 말고 햇반인 말이야. 나트륨 과다 넣지. 연습생 때는 진짜 5만 가지 애들이 다 있으니까 뭘 얘기하려고 말았어. 아니 근데 5만 가지 애들이 다 있는 와중에서도 저희 멤버 5명은 좀 나름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별났어. 5만 가지 애들 중에 진짜 5만 가지 애들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은 의미로나 안 좋은 의미로는 좀 특별하긴 했어요 우리 애들이. 딸기 먹고 싶다고요?
와서 좀 있으세요. 컴온 컴온. 남을 것 같아요. 많이 남아요. 아, 모자 벗을까? 오늘 네. 머리가 좀 눌려갖고 쓰고 왔거든요. 근데 나 모자 벗어도 된대. 형 모자 벗어도 된다고요? 형 뿌리의 그 색을 보여줘도 된다고요? 아, 안 되나? 나 이거 투톤 연색 이거 들키면 안 되나? 아, 아 나 이거 위에다가 아, 나 초록색을 염색한다고. 형 이제 큰일 나면 이제 혼나겠다. 아, 나 지금 머리가 너무 간지럽다. 어디? 잠깐만 벗으면은 아줌마 한 줄 더 봐. 머리가 오늘 많이 눌려갖고. 봐봐. 써. 써? 너무 색깔이 적나라하다. 아 그래? 대안을 벗으래요. 저 벗을라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아 이것도 엄청 큰 사이즈로 준비하셨어. 헐. 내 이거 처음 봐. 딸기 노래 불러달라고요? 딸기 노래가 있어?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나 지금 노래 금지야. 아 그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네. 제 아는 이미 전적이 화려해갖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못 들어본 노래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갖고. 아 나 지금 진짜 위험해. 야 입에서 멜로디라는 게 나가는데. 아, 옛날에 켄주심이 진짜 와 그거 딱 녹음하고 와서. 그게 시작하자마자 아 무슨 생각이었는지 댓글 올라오면 기다리면서 겐츠씨 어떡하지 새벌밤에 너무 일찍 스포해버렸어. 아 근데 다행히 그때 아무도 몰랐어 진짜. 이거 뚜껑에 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아 당연하지 그거. 근데 내가 지금 개걸스럽게 핥아먹을 순 없으니까. 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약간 진짜 그거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다들. 딸기 요거트 뚜껑에 있는 거 쿨하게 버릴 수 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짜 부자들은 딸기 요거트 뚜껑 안 핥고 버릴까요? 아니 뚜껑만 먹는 거지. 아 사치다. 쓱 할 거야 이거 뚜껑 버리고 닭다리만 먹고 다 버리는 거야. 오 진짜 사치네. 몰라요 이거 부자분들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냥 한 말이에요. 난 모르지 아니어서. 저도 그런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뚜껑을 내가 진짜 엉망진창이라도 뚜껑은 야무지게 할 거 버릴 거 같은데. 나도 그럴 거 같은데. 그지? 왜 자꾸 또 가발이라 하지? 저 가발 아닌데? 이미 한번 당하셔갖고 옛날에. 아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봤어? 나 진짜 그때 진짜 나 허파 찢어진 줄 알았어. 왜왜 왜? 왜, 왜. 그 형이랑 먹는 게 그 가발 쓰고 그 애프터스쿨 클럽 봤지? 나 그때 진짜 딱 춤추고 형이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형이 머리 이렇게 올라있는 거야. 아니 그 어묵을 나고 지금 짱은 돼 안 돼 짱은 안 돼 이렇게 여기가 앞머리가 훌렁 벗겨지는 거예요. 아, 잊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벗겨지자마자 앞에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다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 들썩거리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심한가? 마카롱 먹어봤어? 네. 맛있어? 맛있어. 하지만 한 번에 원래 한 입 컷을 내려고 했는데 그만인데. 내가 지금 한 다이어트 안 한 지 한 반년 된 것 같은데. 와 인생이 이렇게 호화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인생 맞아요. 최저 몸무게 아니에요? 그 맞아요. 키에서 데뷔하고 나서 지금이 최저 몸무게일걸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은 그때부터 맞아 뭔가 이상하게 뺐더니 바운드에서 올라와 멈출 수 없는 지름수.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굳이 안 하면은 이게 알아서 없을 때도 많고 알아서 적정으로 내려가면 지금 아마 데뷔하고 제가 몸무게가 제일 적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 근데 옛날에 그건 좀 신기했어요. 형 옛날에 관리하고 했다가 명절에 돼갖고 한번 집 내려갔다 오면은 진짜 먹은 만큼 쪄서 오는 게 나 진짜 너무 신기했어. 제 몸은 정직해갖고 먹으면 먹은 만큼 찌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 이제 집을 내려가면은 엄마가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들이 몇일 만에 왔는데 진짜 이쁘겠다. 막 해주는데 또 저희 집안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형, 누나가 다 대식가예요. 진짜 상당히 부서지게 생겼는데 진짜 대용량을 차려주니까 뭐 어떡해요. 정성을 받아라도 많이 많이 먹어야죠. 와, 우리 집은 다 못 먹어. 그니까 그런 집안이 신기해서 나도 못 먹고 엄마도 못 먹고 다 부르더라고. 우리 집은 생존에 최적화됐어. 우리가 많이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저희 집안은 하늘이 무너져도 아침을 꼭 챙겨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각이면은 토스트라도 구워져갖고 무조건 입에 물려서 나가게 하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저를 깨울 때 이제 숟가락에다 밥을 얹어갖고 제 입에다 넣으면서 시빈아 일어나 이렇게 웃겼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못 일어나니까 밥을 먹여주면은 일어나거든요. 지침과 섭취를 동시에 하는 지금 심어도 더 먹기 위해 일어나는 거지. 본 식사를 시작하기 위해. 뭐 그런 덕분에 건강을 잘한 게 아닐까. 별로 안 아팠어요 저는 잘하면서. 원래 잘 먹어야 맞지. 태영이도 저는 안 먹은 거에 비해서 안 먹고 자란 거에 비해서 건강해. 그냥 인간 자체가 좀 튼튼해요. 건강해요 태현이가. 막내 둘이 좀 건강. 사실 본규 말고는 다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팀. 본규도 요즘 건강해졌어. 많이 건강해졌지. 근데 몰라, 내가 볼 때 지금 요즘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찾아보러 다시 예전의 본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와, 그건 진짜 대단하더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못 일어나잖아 그래도. 아니 일어나잖아 어떻게든. 진짜 나 목말라갖고 5시에 거실에 물 마시러 나갔는데 계속 끼임소리 들려갖고 와 진짜 이거는 박수다 진짜. 정성이야. 나도 좀 많이 죽었더라고. 한 게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형 피곤해서 들어가잖아. 눈이랑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 근데 아,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한창 던파했을 때 진짜 한 4-5시간을 연달아 했었거든요. 형 거기가 현생이었지. 맞아. 저는 던파가 너무 이게 게임이고 퇴근하자마자 밥으로 들어갔고 나 빨리 번전 돌아야 돼. 보스 한 3번 처치한 다음에 이제 아 이제는 좀 뭔가 마음에 안심이 들고. 물론 농담 여러분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사실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던파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때 나는 진짜 그거를 실제로 처음 봤어. 뭐를? 그 아들이 게임 중독이에요 이런 사람들. 노트북에 사람 있잖아.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이게 어디서 사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러면은 던파 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길드원들을 만났고 또 그때 한창 그런 거에 많이 빠져있어요. 약간 향수병이 빠져있었어요. 좀 노래도 옛날 노래만 듣고 약간 맞아. 옛날 길돌이 계속 훑어보고 본 건데 계속 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메이플 유저들이 다시 노래 때문에 다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맞아. 던파도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너무 재밌게 미친 듯이 했던 게임이었다 보니까 사실 그때 하면서도 재미는 없었거든요 플레이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추억이 계속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못 멈췄어요 그래도. 근데 끊길 너무 잘했죠. 안 끊었으면 저 지금 아마 여기서 브이앱 안 하고 관장 안에 있었을 수도. 과거사고 그냥. 그때 게임을 못 멈췄어요. 와. 형 그런 적도 있잖아요. 뭐 엄청 늦게 끝나서 다음 날 엄청 일찍 시작해야 될 때 잠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다 나갈게요. 내가 활동하다 보면은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한 시간이라도 좀 자거든요. 한 시간 잘 빨리 게임을 하겠죠 이러는데. 전 지금도 한 시간밖에 못 자는 날 있으면 그냥 안 자요. 한 시간 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있어. 조금 차라리, 자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안 자는 게 나아요. 오, 나 이런 우유 딸 빨대 없이 먹어보는 거 처음 봤어요.
나 바지 사복이야. 왜, 너 바지 튀었어? 괜찮아. 방금 위험했어. 아, 깜짝 놀랐네. 난 노래가 아직 별로 안 익어갖고. 아, 오늘 진짜 곡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로. 간절하게 말했더니 빨대가 떨어졌다. 다시 스위치. 빨리 말해줘, 너가. 아, 방금 키 컸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태현이 키 컸냐고. 근데 진짜 큰 거 같아요. 저희가 그저께인가?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네. 멤버들이 모두가 제일 낮게 나왔거든요. 참, 제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되게 낮게 나왔는데 저는 인생 최고 키였어요. 수치를 제대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게 나는 내게 공개되는 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 옆에 서시는 분들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프로필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데뷔 초 때 나는 끝났다 싶었거든요. 잠도 안 자고. 맞지? 네, 잠도 안 자고 더 이상 뭐 열려있어 지금 일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년 한 0.4cm 지금 크더라고요. 0.4cm? 근데 남자는 군대 갈 때까지 크는데 저는 완전 늦게 갈 테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군대 갈 때쯤에 한 193 정도 되지. 군대를 가면은 자세 교정에 대해서 점점 켜지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 저는 이번에 쟀을 때 84c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침에 재나 밤에 재나 그런 거 보면은 다르고 아침에 재는 게 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 아침에 재잖아. 그치. 근데 모두가 그랬어, 나를 제외하고. 다 작게 나왔어. 휴닝도 그러고 다른 멤버들로. 그냥 뭐 키는 항상 다르게 나오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이게 뭐가 정확한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저치가 그 사람 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이게 그래서 그 같은 프로필의 키를 가진 분들을 가진 분들이랑 쓰면은 항상 느낌이 잘 나왔고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맞아, 그것도 맞아. 얘는 방식이도 못하니까. 이번에 진짜 그거였어요. 그 센서를 재는 건가? 그냥 서 있으면 눈바디 같은 거 그냥 서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신기했어. 네. 아, 그 형 인바디설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 안 됐는데. 아, 그거 너무 웃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항상 이제 인바디 재면은 제가 체지방률이 진짜 적었어요. 연습생 때부터 한 체지방률이 4%? 5%를 넘지 않았거든요. 진짜 표준 이하의 극치에 이렇게 가 있었거든요, 지방량이. 그리고 근육량도 표준 이하로 가 있었거든요. 표준을 못 넘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래갖고 조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표준 이하에서 표준으로 막 찌끈찌끈찌끈 진짜 조금만 더 힘내봐라, 야 표준까지만 좀만 봐봐라 이러고 딱 표준 이하에서 딱 표준 넘어갔고 나 이렇게 걸치게 하길래 아우 야 그래 내가 근육이 표준은 좀 됐구나 그랬는데 전 체지방량이 표준 근처에도 없고 진짜 표준 이하에 이렇게 딱 빠져있었거든요. 표준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거였는데 체지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지방이 좀 늘었나? 이랬는데 막 미친듯이 질주하다가 조금씩 늘어지길래 표준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아 야 제발 진짜 니는 가지마 진짜 조금만 천천히 가라 진짜 딱 멋졌잖아 이러면서 98%? 99%? 이러면서 측정 중입니다 이렇게 뜨길래 제발 100대기 전에 멈춰라 했는데 이제 100대 이렇게 띵 넘겼더라고요. 넘겼다고? 어, 표준 됐어. 어 그래? 표준 이하라 했었나 내가? 모르겠어. 근데 표준 됐을 거야. 형 원래 형이랑 나는 완전 바닥에 붙어있었잖아. 맞아.
이게 확실히 운동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굳이 안 하니까 체중은 빠지는데 체지방량이 늘긴 하나 봐요. 근데 보이기에는 그지? 티 안 나죠? 티 안 나. 사실 근육이랑 복근 같은 건 멀쩡히 붙을 대로 붙어 있거든요. 복근은 좀 붙을 대로 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위가 또 다 달라갖고 사람마다 살찌는 지방이 붙는 부위가 달라갖고 아마 제가 살찌면 지방이 다 볼로 갈 거예요. 저 얼굴로 진짜 많이 붙어갖고 이상하게 상체에만 형, 너무 살이 안 붙어요. 어, 형이 상체에 안 붙더라. 그지? 하체는 진짜 제가 열나 두껍거든요. 저 허벅지에 힘 주면 여기 하트 보이거든요. 진짜 말벅지인데 사실 이게 약간 이것도 집안 유전자더라고요. 저희 누나도 말벅지예요. 우리 누나 진짜 힘 주면 하트 보일걸요. 허벅지. 그 공개를 그거 허락받고 지금. 아니 괜찮아요. 아예 안 됐어요. 어제 용서를 받는 건 빠르기 때문에. 누나 주변 사람들이 내 부위에 챙겨본 것도 아닌데. 괜찮지 누나? 아이고 맛있다. 응. 이거 응? 이거 맛있어? 아니.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그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딸기 샌드가 있었는데 그거 옛날에 맞아. 선착순으로 맨날 가져가고 연습 끝나자마자 뛰어갔는데. 이제 GS 편의점에서 딸기 샌드위치가 나왔고 그게 항상 새벽 2, 3시쯤에 입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지? 저희가 항상 이제 레슨이 그때쯤에 끝났었고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딸기 샌드위치 먹으려고. 네, 그게 열정적인 게 항상 저랑 공유였는데 항상 뭔가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연락해갖고 아 채운 게 미카라 막 먹기빵 치면서 갔는데 하나 나왔고 서로 이렇게 아 놔라 먼저 놓아요. 근데 보통 제가 먹었어요. 역시 추억팔이가 되게 재밌네요. 나 오늘 말 진짜 안 할라 했는데 재밌다. 형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 목이 진짜 아파거든요. 이젠 좀 멀쩡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고기 맛있었네요, 대현 씨. 아 맛있었나요? 응, 저도 한 입 먹었는데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돈마우크였나 부위가 등심인데. 돈마우크. 네, 뼈 달린 거. 아 처음에 그 너무 꽝꽝 얼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지금 녹이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수에 했는데 이게 빨리 녹일수록 사실 육질은 좀 안 좋아져요. 그래갖고 조금 도박을 걸었어요. 도박을 걸었죠. 얼마 전에 모아 만났어요. 프로들로. 아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글을 쓰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모아를 만났어요. 모아를 만났는데 저한테 투바투 이러시는 거예요. 마리마리를 해줬죠. 귀여우시네. 귀여우죠. 투바투 하죠. 마리마리. 그런 때 뭐라 하셨어요? 네. 어 완전 팬님. 귀여우세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친구랑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너무 젠틀하시게 제가 신경 쓰일까봐 아예 그냥 계시다가 아니 아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갈 때 냅킨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어. 팬이라고. 저도 한 달 전쯤? 친구랑 고기 집에 가서 먹고 있는데 뭔가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 아, 약간 직원분들이 뭔가 널 의식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무슨 지지 선배님도 아니고 아, 나도 그랬어. 아, 내가 뭐라고 알아보냐고. 내가 데뷔했는데 왜 너가 연예인병 걸리냐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나갈 때 계산하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뭐하라고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왔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면. 사실 진짜 나가면은 모자에다가 막 안경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이걸 나오니까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나도 그게 좀 신기해. 마보시면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마스크가 선택적이었으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무리가 있으면 더 그게 눈이 가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 알아보시는 거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길거리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을 한 번도 안 쳐다봤고 아마 길거리 바로 옆에서 멤버들이 지나가서 못 알아볼 텐데 모아 분들이 너무 잘 알아보셔서 놀랐어요. 한 번은 이제 길 가다가 사인 달라고 해주셔서 사인을 해드리는데 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펜이 아니라 화장품이었어. 어떻게든 받고 싶어서 아이라이너 같은 거 어... 약간 짠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받고 싶으셨으면 다행이네. 알아봐 주시면 감사해요 진짜로. 옛날에는 구사삼? 아니 구사삼이 뭐야 그냥 혼준회장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자 벗고 돌아다녀도 다 몰랐어요. 제가 은발인데 그렇게 돌아다녀도 맞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지금은 지금 제 구렛나루를 구렛나루를만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컴다운한 색깔인데 알아보시는 건 뭐 그러니까 흑발인데도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나 그래 형 우와 갑자기 왜 때려 뭐 혼자 밟으냐 갑자기. 그래 형 우와 갑자기 형 지금 아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 형이... 예전부터 난 흑발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이거 보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여기 무슨 밀어볼 마냥 여기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최근에 그 수빈이 형 보신 분들이 만약에 그 수빈이 흑발이던데 하는 거는 수빈이 형보다 더 높은 시점에서 볼 수 없잖아요 수빈이 형을. 그러니까 앞머리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변발을 했을 수도 있어. 리버스 투블럭? 어, 여기만 투블럭이 아주 팝. 어. 혹시 몰라 이거 벗으면 짠다라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야자수만 꾹꾹 눌러 담았어요 지금. 네, 까지 농담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냐고요? 저 어제도 했어요 유니카이랑. 휴닝카이가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한참 바쁜 시기 있었잖아요. 이제 슬슬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는데 거의 한 두 달 정도 동안은 저희가 눈뜬 시체였거든요. 너무 바빠서 하고 그 정도 시기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을 거의 못하다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이제 휴닝카이랑 같이 해봤는데 애가 실력이 너무 죽은 거예요. 제가 너무 압도적으로 계속 이기니까 혼자 분해갖고 씩씩거리면서 말도 안 하고 게임 막 집중하더니 제가 이제 이기만 하면 도발하거든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죽었냐? 이러면은 원래 보통이면은 아 이것도 까본 나 또 이 형 이러는데 혼자 다시 하죠. 이거는 휴닝카이가 와 같이 있어야 돼. 이거 휴닝카이가 좀 같이 있어야 돼 생각합니다. 나는 또 입당이 있어야죠. 근데 휴닝카이가 끝날 때 얘기했어요. 아 이제 형한테 이제 좀 잘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 너무 오래 쉬었어 게임을. 투두 다음 축제 뭐예요? 저희 뭐 나왔어요 이제. 아 저번에 나왔던 게 카페였다 그죠? 일단 카페까지 다 아는 것 같지. 카페가 한 편짜리가? 그럼 카페가 또 나오겠네. 카페 우리 오래 찍었으니까 그럼 다음 주도 카페일걸요? 아 2회분짜리면 그거 나오지 않나? 우리끼리 사는 것 같아. 앨범? 앨범은 아니니까 아 요즘 투드 너무 재밌어 갖고 재밌었어. 최근 투드도 너무 재밌었어. 네 저희가 촬영할 때도 재밌게 했었어요. 아 우리가 최근에도 다 투드를 촬영했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와 나 다리 떠는 거 다 보이네. 네 이렇게 건물에서 떠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끔 대기실 중에 이런 컨테이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뜰면은 진짜 나 지진난 줄 알았는데 진짜 아 진짜 진짜 흔들려 막 이렇게 제가 헤매를 봤다가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은 메이크업 쌤들끼리 이러다가 보더니 아 수빈씨 뭐해요? 이러면서 어깨를 살짝 찢으라고 왜요? 다 지진난 줄 알았다고 근데 다리 안 떨면 다리 떠는 게 근데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세요 아 너 떨어 근데 나는 다리를 옆으로 떠 나는 떨기만 나 흔들다 흔들다 다리 흔들어 이것도 재밌네 다리 심심하면 이것도 괜찮겠다 이렇게는 안 해 나는 꼭 떨는 것도 꼭 한쪽만 떨어야 돼 양쪽 떨면 뭔가 불안해 오늘 오디가 300일이라고요? 어디가 300일인지 어떻게 아셔? 내가 데려온 날짜를 말씀해드렸군 그래서 데려온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로 하기로 했어 그래? 응 어디가 진짜 태어난 날은 형도 몰라? 응 어 뭐야 저 날짜가 사라졌어 여러분 어디 저 언제 들어왔어요? 그 어플이 있었는데 재는 거를 그게 없어졌네? 나 언제 데려왔는지 아시는 분? 10일 된 뭐 하라고요? 10일 된 뭐 하면은 어떻게 입덕하신 거지? 어 나도 진짜 궁금하다 그치? 최근에 입덕하신 분은 어떻게 입덕하신 거지? 어 저 봤어요 그거 4월 1일에 4월 2일? 땡큐 아기 개월수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걸르는 거 있어 커플 생일 시험 다이어트 아기 개발수 우리 어디는 아기니까 조명해야겠다 만약에 고슴도치 나이를 치면 지금 어느 정도예요? 고슴도치가 수명이 썩 길진 않아갖고 사람이 몇 년을 산다고 치면은 지금 300일이면 한 1년 안 된 거죠 한 한 100세 인생이라고 치면은 한 20살 됐지? 20살? 아, 아직은 어리네 그것도 건강하게 탈 없이 자란 20살인데 아직 청춘이네 아 근데 오디는 근데 오디가 워낙 독해갖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디가 아 그리고 잘 먹잖아 잘 먹는 게 쟤들은 오래 살 튜니커예요? 와! 너무 무서워 와 유리창 밖으로 휴닝카이가 방금 할리퀸에 따라했는데 실제로 유리를 조금 실제로 유리를 조금 하이트인 것 같아 지금. 어 더러워. 와서 먹을래? 뭐 더러워? 딸기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얼른 딸기를 내놓아. 뭐야 이게? 주먹만한 빨리 네 주먹이랑 비교해. 어때 주먹만해? 좀 주먹이랑 사이즈 맞춰야지. 너가 주먹을 조정해봐. 아 그렇네. 오, 주먹만 하죠. 주먹만 한데? 그렇네. 한 애들 한번 CCK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거든요. 딸기 관련해서 또 맞아.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오. 나는 모찌가 제일 맛있던데. 오케이. 뭐야 뭔 소리야? 어 휴닝아. 어? 어떻게 생각해? 최근에 프리스를 했는데. 아? 프리스를 했는데 수빈이 형이 너랑 너 실력차가 심하다고. 실력차가. 너무 죽었더라고. 나중에 끝나고 인정을 했어요. 아, 네가 쉬익쉬익 걸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원래 저 도발하면은 아, 수빈이 형 또 내가 또 이렇게 형편없이 이겨줘야지 또 정신 차리겠네 이러는데 제가 휴닝아 많이 죽었다 이러면은 아 다시 해요 재밌네 아. 재밌지? 나도 재밌었어요 사실 별거 없던데요? 사실 수빈이 형이랑 수준을 맞추려고 좀 별로인 캐릭터들을 골라서 수준을 맞춰주면서 했는데 너무 열심히 수빈이 형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 이기니까 나도 그냥 뿌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귀엽어 아주 그냥 까부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 까부는 게 귀엽대 그래서 뭐 에이 뭐 그냥 그렇다고 그래? 오늘 들어가서 다시 해볼까?
결과는 똑같을 텐데 내가 그래. 이기고. 야 오늘 너 들어가 한번 찍어줘라 옆에서 우리 하고 있는 거. 해봐. 사실 뭐 나만큼은 아니지만 수민이 형 뭐 어느 정도 게임에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부족해요. 제 밑에서 좀 수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수하는 거 봐봐요. 진짜 너무 건방졌어. 한번 봐봐. 와. 그 시트콤 같은데 나올 것 같아. 미국 시트콤에 나올 것 같아. 시트콤에 나올 것 같아. 맛있어. 나 딸기 이빨에 꼈어. 어? 그럼 하지 마. 아, 그래? 너 말 안 하면 다 모르잖아. 그래? 봐봐. 이해봐. 당나귀 같다. 근데 아, 뭐야? 안 그거 알아요? 슈렉에 나오는 덩키 알아요? 약간 덩키 닮았죠? 재밌네. 뭐, 매크로 돌려는 보신 줄 알았어. 재밌네만 계속 방송해. NPC, NPC. 그럼 그 슈렉에 나오는 그 마녀 닮은 거. 마녀? 아, 그 요정 할머니? 응. 그 NPC 아니야? 클릭, 재밌네. 백딸기예요? 어, 눈꽃 딸기. 근데 나는 별로야. 그냥 딸기가 더 맛있어. 나도 그냥 딸기가 맛있더라. 근데 그냥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 어, 야 우리 지금 그냥 여기 있어. 우리 지금 한 개. 배불러? 어, 와, 너 너무 물려. 먹을 만큼 다 먹었어. 초코비예요? 아니 뭘 뭘 먹어도 다 딸기 맛이 나니까 약간 딸기에게 지배당했어. 아, 그냥 뭐 조금만 먹다가 가줄게요. 너 힘들어 보이니까. 이건 먹고 싶지 않냐? 생딸기 주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 우리도 그 개봉도 안 했어. 왜? 내가 한번 희생해볼게. 희생? 아, 예, 이제 내가 한 번씩. 왜, 뭐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벌 받았네. 제가 한번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우아하다, 잔이. 그럼. 오, 오, 걸쭉해. 아, 나한테 쏟을 것 같아, 얘는. 맞아. 까부는 것 봐. 어디 한번 마셔볼까요? 짠. 누구랑? 약간 뭔가 좀 거북 이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토마토 주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셔봐요. 토마토 주스 좀만 따라봐. 좀만 더 따라봐. 자 가위바위보. 아,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원샷 원샷. 뭘 좀만 더 따라.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내 안 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수고하고. 맛있다니까. 야 잠깐만. 태연아 네가 희니야 네가 태연한테 하나 추천해줘. 됐어? 어, 된 거 같아. 나한테 하나 추천해줘. 형이요? 어. 진짜 추천한 거 내기야? 어, 추천한 거 내기. 추천한 거 내기. 수빈이 형 그거 안 낼 거 같은데? 해봐. 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나와봐. 안내, 안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너 보자기 추천해줬어? 어. 착하네. 그래도 그거대로 해주네. 맛있어. 맛있어요. 오! 맛있지 않아요? 방금 한 2개월째 딸기를 다 넣었어. 맛있긴 한데 너무 걸쭉해갖고. 그치. 진짜 딸기를 이렇게 우겨 아니 집어넣는 거. 맛있긴 해. 근데 토마토 주스 같지 않아요? 오 토마토 그치? 주스 딸기 주스 같지 않다. 토마토 주스 같아. 사실 휴닝은 저한테 가위를 추천해줘요. 맞아요. 아 진짜? 오 여자식. 근데 내가 나 사실 어, 주먹 주선하고 수빈이한테 고생이 됐어. 맞아. 둘 다 머리를 썼네요. 근데 난 눈빛을 딱 보니까 어 이건 진짜로 하겠다 싶어하고 내가 먹었지. 뭐야 너 봤어? 응? 나 나한테 주먹 추천해준 거 봤어? 아니, 보진 못했는데. 어 약간 느낌이 그랬어. 느낌 그랬어. 나 휴닝이를 믿었죠. 왜냐면은 오늘 또 태연이가 옆에서 영상 찍어줄 텐데 나랑 같이 1대1 게임하는데 근데 난 좀 처참하게 지면은 그림이 보여. 일부러 무슨 그림이 보이냐. 자 이제 분명히 찍겠지? 지금은 이제 수빈이 형이 이제 보고 아 삭제! 내가 전자가 삭제했으니까 다시 삭제! 이런 그림이 보이겠지? 하면 아 수빈이 형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진짜 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이거 자막 따면 인정. 이거 자막 따면 진짜 인정. 그 모합은 어 그렇습니다. 뭐 지켜봐야죠. 어 저는 네.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 있는 거야? 뭐야? 백딱이 내 거.
잘 있어. 봐. 좀 이따 아프죠? 이따 봐. 아, 태현이 왜 이렇게 오늘 사악해 보이냐? 약간 좀 고블린 같다 뭔가? 아. 어, 저 그거 본지 알고 그거 봤냐? 그 왜 뭐지? 우리 투머러브 투블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 우리 멤버인 고블린을 만든 거 봤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조금 킹 받는 게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어떤 고블린이 어떤 멤버인지 알 것 같아. 저도 요즘 뭔가 유행어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약간 뒤처지지 않게. 약간 어쩔 TV에서 멈춰 있었는데 어쩔 TV도 뭔가 이제 많이 지났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한대요? 요즘 뭐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시 유행 중이잖아요. SNL 때문에 뭐 어쩔 TV, 어쩔 TV, 내려 TV 하는 거. 어, 나 친구들이 뭐 하나 알려줬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 어. 요즘 뭐 유행해요 여러분? 약간 요즘 애들이 쓰는 거. 어쩔 냉장고요? 어쩔 40인치 LED LG TV. 전래동화 이것도 약간 좀 된 거 아니에요? 할미한테 그걸 물으면 어쩌니? 같이 최신을 따라가 봐요. 나도 너무 지쳐져갖고. 지금 서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서치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유행어? 응. 그걸 뭐라고 서치하게 해? 아 이런 식으로 서치한다고? 응. 이게 뭐 그런 게 있었어. 뭐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이 이런 죽여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서로 쓰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거를 뭐 지운다고 했었나? 지운다고? 삭제한다고 했었나? 뭐 그렇게 얘기했어. 널 삭제한다? 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 아는 사람? 요즘은 킹 받는다고 안 하고 킬로그램 받는다고 한다고요? 이거 맞아요? 아 킬로그램 받네. 저것도 유행이라던데? 그렇게 좋아요? 저기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요. 뭐 연하남 말투로 하기 이런 식으로 쇼츠 영상 뜨더라고요. 어 구워버린다 맞아 구워버린다. 구워버린다? 어 구워버린다 맞아. 왜 구워버려요? 그냥 죽인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가 봐. 강태현 구워버린다? 진짜 형 구워버린다. 구워버린다? 아,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 유행어가 잘 모르겠다. 맞아 저거 너 연하남 말투 아니야 저거? 아니 몰라. 그냥 뭔 말만 하면은 다 아, 미치겠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묻는 거야. 아, 너 막 아무거나 말해봐. 내려줄게. 그래 이따가 V앱 할까? 아, 미치겠다 V앱이 그렇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받아치더라고. 맞죠 이거? 나 유튜브에도 많이 봤어요. 쇼츠에서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감성이지 했는데 약간 중독돼 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그렇네. 수빈아 너가 하니까 좋다? 미치겠다. 내가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구워버리는 게 그렇게 좋니? 수빈이 좀 킹받아. 죄송해요. 저도 좀 신세대처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요즘은 따라하기 힘드네. 와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약간 어지러워 지금. 약간 뭔가 약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불안하게. 저희 가족들이 제 V앱을 다 챙겨보거든요. 엄마랑 누나랑. 그래서 한번 딱 카톡이 왔어요. 가족 톡방에 누나 개인 톡도 왔어요. 누나 얘기 그만해 라고 왔어요. 가족 톡방. 수빈이가 V앱에서 자기가 말벅질해. 근데 집안 내력이네. 누나가 말벅질한다. 와 누나랑 형 손긋게 하는데요? 둘 다 서로 아니래요. 어머님이 누나가 말벅질한다 형도 아니고 했더니 누님은 이젠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형님도 나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왜 손긋지? 누나 실시간에 보고 있나봐요. 계속 카톡 와요. 그만 말하래요. 알겠어. 지금 몇 시지? 누나 일할 시간 아니야? 아 퇴근 시간 됐구나. 8시 얼른 들어가서 쉬어. 뭐라도 말해봐. 소재가 없다 이제. 그럼 뭐 말할까요? 추천 좀요. 최근에 우리가 뭐 한 게 있나? 최근에? 아니 근데 이제부터 슬슬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있어갖고. 이제 다시 사라질 거야. 곧 있으면? 네. 아니야 아니야. 당분간 괜찮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슬슬 팬라이브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말했다가 스팔 것 같아. 웹툰 보고 있죠. 아 보고 있어요? 응. 난 나온 거 보고 있는데. 몇 화예요? 2화까지 나왔을 거야. 근데 아주 약간 인정하기 싫은데 뭔가 흥미진진해요. 다음 얘기가 좀 궁금해. 아 그래? 뒤에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근데 괜히 뭔가 솔 일을 뭔가 응원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난 아니지만. 난 아닌데 일단 난 아닌데 그냥 뭔가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아비스? 걔가 진짜 뭔가 휴닝카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성격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약간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현실적인가? 그러니까 약간 찡찡거리는 것도 좀 비슷하고 이래갖고 뭔가 반가웠어요. 또 다른 휴닝을 보는 기분? 저는 안 봅니다. 한번 봐봐. 사실 저도 근데 그냥 명목상 1화만 챙겨보려 했는데 오 보니까 그냥 보게 되더라고. 뜻하지 않게 2화까지 본 거야? 오, 아, 생각보다 재밌었어 진짜. 뭔가 밸런스 게임 하는 거야? 주시죠. 저희 둘은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아주 화끈한 남자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것도 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연습생 때 썰이요? 이제 다 풀어서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풀 수 없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비방용밖에 없어요. 섹시는 큐티? 저희는 섹시죠. 그쵸. 어, 말 안 해도. 평생 노래로 말하기, 평생 춤추며 걷기. 저는 와 힘들다. 저는 노래 모르겠다. 화끈하다며요. 이건 좀 안 되는데 춤추면 걷게 할게요. 저도 춤추면 걷긴 것 같아요. 어, 걸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 저 그거 봤어요. 그 봤어요 혹시? 그 차린 건 없지만 알아요? 응 알죠. 응, 저 그거 구독하고 보거든요. 근데 세븐틴 부승마 선배님 나왔고 아마 이번 주에 나왔었나 했을 텐데. 아 본 거 같아요. 아 봤어? 네. 우리 언급한 거 봤어? 네. 그치? 이렇게 저...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 딱히 그런 게 없이 우리 인사하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맞아. 이게 저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에 이제 한 2시간 전쯤에 떠갖고 그때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딱 봤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차린 건 없지만 이제 나오기 전에도 연말 시상식 때 한번 마주쳤었는데 승관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어, 이제 뭔가 회사에도 마주치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뭔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약간 아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좀 조금 먼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우리 더 친해져 봐요. 이래갖고 어 좋죠. 어,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었는데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반갑게 인사해보려고. 어떻게 할까요? 어 승관 선배님. 어 반가 반가. 저는 헬스장에서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 맞아, 그 얘기 했었어. 헬스장에서 많이 봤었다고. 어떻게 해야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실까? 최근에 활동하신 곡에 춤을 추면서 네, 내가? 다가가는 거지. 우리 만세 커버였잖아. 맞아요. 만세 춤이 된다니까? 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때 진짜 선배님들이 그렇게 대단할 수 없었어. 뭔가 커버했을 때? 어. 와,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 약간 항상 뭔가 밝고 청량한 곡들이 진짜 어렵더라고. 제 그게 더 어려워요. 나는 아직도 저는 그냥 탑5 안에 뽑을 것 같아요. 만세 안무, 케이팝 안무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니 좋은 걸로. 어. 아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너무 메리트 있어. 이게 다이너인 거를 너무 잘 네.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거기다가 한 분씩 연기 다 하고 계시고 그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 직캠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에 빠질 때도 다들 연기를 하고 계신가? 재문 선배님 그 데뷔 초 3종 그거 뭐지? 아낀다 예쁘다 어 아낀다 예쁘다 만세? 이렇게 했었나? 아무튼 데뷔 초 때 이렇게 연달아서 쭉쭉 나왔던 좀 청량하고 귀여웠던 컨셉들이 되게 전 되게 좋았어요. 저도요. 너 예쁘다. 너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너 코는 보이는데 내 코 어디 갔냐? 오늘 조명 따라서 이게 그럴 수 있죠.
펜사 대 콘서트. 펜사 대 콘서트? 방금 쓰셨어. 저분도 콘서트를 아직 저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콘서트죠 무조건.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작년에도 이 말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빨리 만납시다. 밤새기 좋아하기? 딸기가 왜 이렇게 크네요? 딸기요? 네. 아까 보여줬던 와 얘는 진짜 크다. 이거 한 3개 먹으면은 배부를걸요? 근데 치아 모양처럼 생겼다. 그러게. 최근에 이제 전공문제 받았는데 사람이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뽑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 어떡해? 잠시만 하나 뽑을게요 하는데 이만하게 쭉 나왔어. 아 근데 진짜 커. 내가 X-ray 찍어봤어. 진짜 커. 그리고 내가 하나 두 개 뽑아봤잖아요. 이게 보여줬거든요. 부신 부셔서 뺐단 말이에요. 끝은 부셔도 빼야지. 부신 조각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거도 하나씩인 줄 알았어. 와 너무 커. 너무 커갖고 또 뽑아야 돼.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어? 네. 반대쪽 왼쪽에 남아있었고. 근데 너무 잘하는 치과를 발견해서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됐어. 다행이네. 엄청 발발 떨고 있었는데 마취 주사 빼고 안 아팠어. 다행이네. 저는 사랑니 빼는 거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한쪽이 아직 남아갖고. 근데 이건 꼭 급한 게 아니어서 굳이 안 빼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방해가 되면 그때 빼래요. 저는 넌 언제 빼게 돼? 나? 급한 거야? 급하진 않은데 빨리 뺄수록 좋대요. 시간 날 때 바로 빼야 된대요. 네. 그러려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붙더라고요. 저 하고 다음날 바로 화보 찍었어요. 아 맞아. 근데 그냥 티도 아예 안 나고 모르죠. 또 이번에 다들 부화했는데 다시 한번 부화하고 맞지. 회사 난리 날 수도 있어. 혹시 모르지.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약간 속이 약간 거북한데요? 지금 약간 나 눈앞이 다 딸기로 보여. 약간 핑크색이야 눈앞이. 아니, 맛있긴 했거든요 먹을 때는. 아른 거요. 다 먹고 좀 쉬는 시간에 점점 이게 뭔가 눌리네 약간. 그럼 막 딸기에 독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약간 소량의 독을 감는 그런 것들 있잖아. 준비해 주시면서 강태현 저번에 나 사진 안 찍어줬어. 최수빈 저번에 메이킹 부분에 말 안 해줬어 이러면서 또 조금씩 넘어가고. 진짜 그런 게 몇 개 있어. 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소량의 독이 있는 거. 정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거 잘못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은 이제 눈앞이 점점 흐려진다고. 소라? 응, 소라. 소라는 많이 먹을 수도 없겠다 근데. 바쁘지 않아요? 진짜 배불러. 지금 우리 한 시간이나 했어요? 그니까 아까운데? 보면서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할 말 없는데 이러면서 왔는데 많이 했네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기 케이크는 없네. 저 딸기 케이크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이게 케이크 대용이죠. 맞아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건 아마 한 다섯 명이 더 같이 했어도 남았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 모르겠다. 연준이 형이 배고픈 상태면 몰라. 아 근데 연준이 요즘 많이 좀 줄었어. 뭔가 내가 더 아쉬워. 이제 연준이 형이 예전처럼 안 먹으니까. 이 먹자는 자리 이제 좀 바꿔야 돼. 그 이제는 휴닝카이로 바꿔야 돼. 그렇지. 근데 휴닝이는 근데 늘 잘 먹긴 했어. 이 약간 종목을 따져서 그렇지.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이 나오면은.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최근에 그저께였나? 휴닝이랑 같이 중국집을 시켰어요. 난 짜장면을 시켰고 휴닝이 볶음밥을 시켰어. 그래서 나 먹고 그
침실에 핸드폰 두고 왔고 핸드폰 갖고 왔는데 한 입 정도 남겨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입 딱 먹어놓고 제 남은 알거든요. 야 나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 이러는 거야. 야 나 무슨 푸드파이터인데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웃겨갖고 진짜 미친듯이 빨리 먹어. 심지어 그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카이랑 그걸 하나 더 시켰어요. 아 근데 말했잖아요. 그래, 형이 왜 또 먹냐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와 진짜 푸드파이터야. 희민이가 순삭순삭 좋아하는 건 2cm 잘 먹어요. 또 안 좋아하는 게 나왔다면은 40만 중에 제일 적게 먹어요. 안 먹을 때도 있어. 약간 근데 휴닝이랑 좀 약간 좀 그런 그거긴 해요. 절대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맛없는 걸로 배가 부르면은 그게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요. 어떻게든 맛있는 걸로 녹여둬야 돼. 저도 항상 뭔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자꾸 그렇게 굶지만 말고 샐러드라도 챙겨 먹으라고. 어떻게 샐러드를 먹어요? 난 용납할 수 없어. 저는 살기 위해서 먹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 이런 행사나 아니면은 그 빅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뮤비나 이런 거 있으면은 밥을 무조건 먹어요. 그럴 땐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 날. 절도할 수 있어. 맞아. 인정. 근데 뭐 그런 날은 좀 밥이 대부분 맛있어 갖고 사실. 저 위버스톤 하고 있을 때 연준이 형 저 랩하고 있을 때 저 밥 먹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먹지 않았냐 그때? 먹고 딱 그 먹고 연준이 형 향 보러 나왔어. 저희 수정 가야 돼요, 곧 나가야 돼요 그랬는데 아 밥 먹고 있는데 진짜. 밥은 먹고 살아야죠. 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니까. 그날 안 먹었으면은 아마 그 트럭 위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 아 그때 그때 진짜 들었어. 위버스콘이 저는 올해가 아니지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약간 몸에 한계를 느꼈던 게 위버스콘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가 더 길긴 했지만 그 위버스 콘서트의 그 23분을 콘서트의 어떤 23분과 비교해도 이 23분을 이길 수 있을 게 없었어요. 진짜 매직하고 나서 매직하고 띵 하고 이제 암튼 되고 그 루저로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는데 귀로 멤버들이 이제 VCR이 나올 때도 저희는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다음 동선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23분은 제가 멘트도 없이 진짜 노래로 꽉 채웠다 보니까 무대로 꽉 채웠다 보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뭔가 보여준 느낌이었어.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약간 보여준 느낌이었어. 우리 라이브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아 근데 인형으로 저희 라이브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애들 진짜 한일 맺혀갖고 라이브를 미친듯이 그냥 완전 너무 쩌렁쩌렁하고 네. 애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크게 하니까 라이브를.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악에 맞춰갖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좀 신나긴 하더라도 뭔가 다섯 명이서 노래방 와갖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갖고 그게 진짜 쾌감 있거든요. 내가 귀로 인이어를 꼽아서 들리는 내 소리 말고 여러분들한테 스피커로 나가는데 모니터가 돌아서 나한테 들리는 게 너무 쾌감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잘 부르고 있구나 이게 들려갖고 그래서 일부러 더 막 싸빈 인이어를 진짜 라이브 너무 거의 생애말처럼 들렸는데 승철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 아 그건 진짜 아쉬웠어. 다섯 명 다 진짜 너무 열심히 불렀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땠을려나? 모르겠네. 현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 분들이 잘했다. 보컬로 매직. 매직 안무 영상 나왔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뭔가 작년 시상식 퍼포먼스들이 다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해줬어요. 마지막까지 아 골디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폭죽도 아, 계속 해주고 맞아. 골디가 뭔가 되게 연구를 엄청 많이 해줬더라고요. 네. 정성이 느껴졌어. 아 진짜 같이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구나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너무 멋있게 준비해요. 그냥 뭔가 하면서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그쪽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다 보니까 그거에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촉박함이 느껴졌고 되게 그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짧게 따고 싶은 게 있고 많이 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골드에서는 진짜 우리가 많이 이미 해서 크게 녹화 열받는 게 의미가 없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진짜 몇백 번 한 노래들. 그런 거는 진짜 빨리 녹화하고 우리가 이 힘을 쏟았던 부분들은 또 우리가 괜찮을 때까지 해주시고 이래갖고 너무너무 좋았어. 노래를 이제 영원한 이런 거는 그냥 원테이크 바로 끝나고 밴드 이런 거 중요한 거는 되게 공들여서 녹화해 주셨고 사실 저희도 컨디션이 좀 좋았었고 감사했죠. 아 근데 컨디션 그렇게 좋은 상태로 시작했는데 그 댄브는 한 번 쳤더니 다 댄서분들 다 바닥에 누워갖고 그냥 그리고 또 바닥이랑 신발이 좀 안 맞는 재질이어서 맞아. 이게 바닥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바닥 때문도 아니고 신발 때문도 아닌데 이게 서로 상성이 안 좋은 그게 있어요. 포켓몬이야? 상성이 네. 안 좋아? 상성이 안 좋아서 잘 미끄러지네. 그런 데 있으면 이제 힘이 두 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닥이 되게 미끄럽긴 했어요. 아무튼 뭐 저는 작년 시상식 다 전 다 좋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 다 좋았어요. 네. 오늘 랜선 딸기 뮤직비디오 어떠셨나요? 진짜 힘드네요. 네. 지금 눈 지쳤어요. 여러분도 눈으로 맛있게 드셨나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딸기를 또 태연이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더 먹어요. 괜찮네. 딸기로 이행시험 끝내겠습니다. 아 좋아요. 내가 눈 띄워줄게. 네. 태연이가 요즘 또 N행시에 빠졌거든요. 딸. 딸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기 깃발입니다. 오. 되게 깔끔해요. 그냥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아, 늘 하던 우리 캡처 타임 할까요? 좋아요. 딸기와 함께 좀 이쁘게 생긴 딸기요. 자, 네. 자. 네. 네, 맞죠 하시고 맞죠 쉬세요. 이제 수요일인가요? 이제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이에요. 네. 여러분 많이 왔어요. 맞아요. 이제 금요일을 만나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설날이죠. 그치. 아, 엄청난 연휴잖아요. 맞아요. 주말 쉬고 설날 쉬고 파이팅. 네. 좀만 힘냅시다 우리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딸기 드세요. 지금 딸기 제철이니까 맛있네요. 다 진짜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가끔 신 딸기들이 있는데 아, 오늘 딸기들은 다 너무 맛있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한 적 있어. 그럼 안녕. 안녕.